대놓고 커버. 녹턴 뒤에 있습니다. 이거 녹턴 뒤에 있다는 거 MSH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방금 레오나 부비 때문에 네네 눈치채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네, 방금 레오나 부비 때문에 녹턴이 그리 안 보인 지 좀 됐고 탑 가는 길목에 와딩이 쭉쭉쭉 돼 있다 보니까는 그쵸 그쪽이 안 보였거든요. 이거 방심 자 갔어요. 갔죠. 물론 갔다는 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MSH는 어? 승인까지 옵니다. 내려가요? 와 이 어? 팀은 로밍 다니는 게 아 일단은 가는 척만 로밍만 강제하는 것 같죠? 저거 와드가 제대로 보이나요? 내려가는 게? 안 보이는 와드 네, 내려가는 그쵸? 쪽은 안 보이고 이제 봤겠네 다시 네. 라인으로 왔다는 걸 붙여놓고 평타로 마무리 안 보였죠? 네 안 보입니다. 네. 네. 다만 쉔에 비해서 다이애나가 확실히 CS는 훨씬 더 지금 잘 먹는 그런 구도로 네네. 가고 있고 정글도 역시 마찬가지고 물론 다르만이 킬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골드는 낮은 블랙소드가 네. 근소하게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쉔이 녹턴 받죠. 네 녹턴 받고 아예 핑화 스윙 블루 사실은 특패가 6 찍고 탑갱 이게 베스트인데 지금 초반에 주도권 뺏긴 것 때문에 특패가 섣불리 어디를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게 굉장히 신중합니다. 네네 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금 네. 8분대가 흐르고 있고요. 근데 킬 먹은 거에 비해서 CS를 소드가 워낙 안정적으로 잘 먹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오히려 소드 쪽이 좋죠. 특패 뭐 패시브도 있고 그리고 오오 이거 날카로웠어요. 방금 야 그럼 정말 빠지자마자 좀이야 킬각이 나온 자 외모 전멸 공속 증가까지 앞전멸 말살 점화 걸고 자 점화 풀고 다 완당 나오네요. 그리고 야 이거는 소드의 순간 판단은 또 멋졌지만은 말로 브랜드 선수 진짜 침착하게 잘했습니다. 서로 잡혔어요. 이거는 소드 쪽이 파란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쉬운 결과라고 해야죠. 그렇죠. 쉔이 어차피 뭐 상대가 킬각이 나왔다고 드리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을 뛰어넘는 또 무빙으로 특패까지 잡아냈다면 자 미드투 이거 좀 많이 위험한데요. 전멸 네. 아 자, 하지만 도트 딜 도트원이 보고 있어요. 아직 혼자 가기에는 특패가 허용해줄 수 없는 상황. 어쨌든 바텀 포탑을 미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듀오 올라와요. 특패까지 오는 이게 필살의 타이밍인데 감 잡았네요. MSC 빠지네요. 감 잡았네요. 특패가 집에 간 타이밍 네 라인 복귀가 좀 늦는다 싶으니까 안정적으로 합니다. 레오나도 본 것 같죠? 핑 찍는 게 네 상대가 뭘 노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네요. 근데 이제 다이애나와 먼저 싸우고 특패가 후속으로 오는 구도를 소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블리츠 클랭크 약간 낚시의 느낌 나거든요. 잘했어요. 둘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스웨인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성장 잘하고 있습니다. 네 카탈리스의 여신의 눈물. 스웨인은 초반만 잘 넘어가면 정말 강력하거든요. 지금은 그 초반 잘 넘기고 있어요. 그 초반 넘긴다는 게 본인의 안전도 좀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아군 팀원이 자신 약한 타임에 휘둘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지금 티페보다는 세인 쪽이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한타 기호도는 누가 봐도 스윙이 좋기 때문에 자신 자 노턴 미드 노리고 있어요. 와드 위치 체크하고 네. 돌아서 유령 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패와 거리가 좀 있더라도 스윈이 너무 나가면은 녹턴이 불끄고 특패가 운명으로 들어가는 식도 가능하다 보니까는 그쵸 스윈도 최대한 궁극도 아끼면서 하밍 얘만 아 먹어야 되죠. 아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죠. 그럼요. 네 궁생해야죠. 어찌됐든 이렇게 시간이 조용조용 간다는 거는 특패 녹턴한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이건 6렙이 된 지가 꽤 됐거든요. 네. 그리고 모자 입고 있지만 다이아도 순간이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글골 면에서도 그렇고 소드가 기초 체력이 더 좋은 건 맞아요. 많지만 이 조합이 갖는 의미, 그건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저 카드가 이제 금방 빠집니다. 시간이 얼마 안 가요. 이제 다이애나가 바텀 이동. 스윙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독턴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나중에도 좀 불안한 게 자르만이 방금 전까지 길이 보였었거든요. 네네. 커버 오면은 쉔까지 넘어오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변수 녹턴 대기하는데요. 노리는 것 같은데요. 첫 공이 중요합니다. 첫 공 자르 받았어요. 자르 받는데 근데 그걸 알고 봤어요. 있어요. 네. 와 이 양 팀이 녹턴 공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 것인가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자르 받는 그거 백업 하고 있어요. 네. 보이지 네. 않는 자, 바텀 갑니다. 도발 맞았어요. 자르 받았어요. 이거 자 녹턴 좀 멀어요. 녹턴 멀어요. 자 스펜은 스윈이 마크하고요. 스펜은 스윈이 마크했어요. 자 자르바쿤 아직 있죠? 녹턴 옵니다! 녹턴 와요! 녹턴 와요! 저마! 아 저마! 녹음은 불러요! 녹음은! 녹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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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는데! 자 이거 최 궁으로! 자 기창! 기창으로 얍! 그 도발! 야! 둘 다! 와! MSH! 게다가 그렇게 그렇게 좀 치명적인 녹턴궁과 특폐궁이 동시에 사용되는 타이밍 그냥 넘겼어요. 다 뺐어요 방금. 녹턴궁 특폐궁 다 뺐습니다. 엑스펜션 선수를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사실. 그렇죠? 오래 못했어요. 정말 오래 못했어요. 와 다시 볼까요. 정말 그래서 녹턴이 올 시간까지 벌어졌는데 네. 약간 모자랐거든요? 애매한 타이밍에 놓았어요 다이애나가. 특패가 오는 걸 예상하고 특패도 사실은 스윈에게 쫓기고 있었고 네. 이걸 살리고 사실 과정에 기차가 꿀 돌아와서 도망가고 마지막에 그리고 일종의 그 페이크가 돼버렸죠. 한바퀴 동계 제자리에서 네. 자 그러면서 어쨌든 따라 붙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MSH가. 하지만 여전히 낮은 블랙소드가 블랙골드는 공부하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시간 잘 무난하게 가면 스윙 캐리 나오는데요. 지금 구도는 트위치 캐리 말고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스윙이 너무 무난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아까 스윙 한타 기회도 진짜 높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 파고드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스윙이 대놓고 트위치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도가 나온다 이러면은 소드 입장에서는 사실 한타가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스윙이 점화 박으면서 한 방크 넣는 콤보 데미지가 진짜 높거든요. 제 도트 데미지라 크게 세 보이진 않는데 맞아보면 총대량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드래곤 준비합니다. 자 핑크와드 설치했고요. 그러니까 분명 보탕으로 먼저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래곤 주도권을 전혀 못 가져간다. 게다가 첫 글로벌 궁 타이밍에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네. 다이애나가 네. 죽는 그런 상황. 아 이제 스웨인 팀 너무 무난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 뭐 스웨인이 지금 하드 캐리할 수 있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네. 네. 초반에 좀 고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성장을 잘해주고 있으며 스웨인은 무난하게 성장했을 때 포텐이 있는 챔프다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저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게다가 상대가 낮은 블랙소드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그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잘 주고 있죠. 자 이거 이건 위험하죠. 근데 뒤에 자르반이 있어요. 자 이것도 설마 그래 직접 뽑아 피했어요. 6점 특패 다 오거든요. 자 스웨인이 걸어 올라가고 정말 운명 왔어요. 운명이 지금 왔는데 자 운명 쓰고 자 여기서는 그래도 오프닝 잡고 들어가서 플리스 플랙까지 이득 많이 빠지고. 가져가는 낮은 블랙소드. 아 쉔궁이 아슬아슬하게 안됐네요. 네 거기서 그립이 성공했더라면 이라는 좀 아쉬운 게 남겠습니다만은 그쵸 그 실패한 것을 보고 또 킹각을 재는 역시 낮은 블랙소드 이렇게 또 한번 멈출 때는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자 스웨인 스웨인의 기적 스웨인의 기적. 야 근데 다이애나와요. 자 스웨인 소드킥 야 스윙 진짜 오래 버텼죠? 잘 버티죠? 녹턴도 죽어요. 레드 쉔 레드. 자 이거 레오나? 쉔 레드예요. 레오나 못 잡죠. 거리가 다이아 탈출이 엄청 편이고요. 두 번 한 번?
자 이거 약간 욕심 나는데요. 아 이거 가고 싶기도 아, 여기까지 레오나 때문에 네 서로 주고받고 와 MSH 미드 미드? 네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어 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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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죠. 트패 쪽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는 동안에 아 이속 빨라요. 탑 파괴 유틸트 표였죠? 네. 네. 이거 좋습니다. 소드가 좋습니다. 기초 체력 플러스 탑에서의 킬. 물론 그 후에 약간 손해본 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볼까요? 앞전면. 와 근데 여기서 또 부동진을 피하는요. 네. 저 좁은 기로 사이로. 와 근데 스웨이 진짜 오래 버티네요. 스웨이 또 한타 먹으면서 한타 캐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 바로 트위치부터. 네 삭제. 대미녀보단 대챔피언 효율이 좋은 편이죠. 저 녹턴이 지금 도트딜 때문에 쭉쭉쭉쭉 체력 빠지고요. 다이애나 순간이동이 신의 한수가 됐네요. 네. 자 일단 그 드래곤은 와 MSH 드래곤 가져갔네요. MSH가 일단은 그동안의 드래곤을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쉔은 태양불꽃 망토가 나왔고요. 쉔이 조금씩 조금씩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 피바라기 쉔 태양불꽃 망토 나왔네요. 네 나왔습니다. 거기다 거인의배트 하나까지 쉔이 템을 잘 가고 있어요. 쉔이 언제 3킬이거든요. 네네 알게 모르게. 네 어 이거 스웨니 문제 아니고 쉔이 문제네요. 이거 뭐 블리츠 상대로 라인전 레오나는 정석이라면 어찌됐든 소드는 블리츠에 좀 안 좋은 추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블리츠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경기는 팽팽합니다. 아직까지는 5킬 대 4킬. 네 거기다가 트패 다이애나의 더블 심연의 올. 뭐 물론 한타 때 포지션이 좀 다르긴 하죠. 다이애나는 들어가고 트패는 뒤에서 딜.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만 분명히 좀 맛있게 느껴지긴 할 것 같고요. 일단 뭐 둘 다 스웨덴에 맞는 포지션이니까 마방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간 것 같아요. 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은 아직 잘 모른다는 거. 자 이제 곧 20분입니다. 그렇게 막 고통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와중에도 소드 선수들 기본적으로 CS를 너무 잘 먹어서 소드가 오, 계속 기발. 골고루 앞서고 있어요. 어, 이거 차차 빠지면 기차 못 쓰거든요. 이제 기차 쿨 왔죠? 지금 빠르게 벗어가야 됩니다. 네. 어? 전멸! 전멸까지? 맞전멸로. 맞전멸. 자 이러면 자, 아 자, 쫓아가네요. 아, 쫓아가자. 블리츠와 스윈이 있는데 약간 느려. 리드가? 약간 네. 느려. 어? 스페널 가서 와신 도발로 녹턴 폰도 껐는데 아 이러면 아 CC가 근데 자 근데 녹턴이 모았어. 녹턴이 모았어요. 고가! 녹턴이 아 CC가 진짜 많네요. 좋네요. 이건 좋네요. 그동안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MSH는. 다이애나도 견제하지 못했고 미드를 민 것도 아니고요. 레드까지 글로벌 궁극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조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어. CC가 너무 많아요. 어? 폭딜? 하나 끝난다 싶으면 바로 흑점 폭발 막 이런 식으로 네. 들어오기 때문에 쉔이 진짜 튼튼한데 그걸 잡아내네요. CC가 너무 많네요. 네. 진짜 수많은 CC기로 다 끊어냈습니다. 소드의 저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였냐면은 다이애나를 안 쫓은 게 소드가 미드로 밀고 오면서 미드 타워가 날아갈 수 있어서 안 쫓은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소드가 미드 타워를 안 밀고 쉔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MSH가 소드 뒷꽃무늬만 쫓아다니다가 손해만 본 구도가 된 거예요. 자, 쉔탑 트위치는 바텀에서 CS 챙기고 있고요. 트위치 올라오고요. 중간이 공도로 합니다. 쉔 공도 있습니다. 저 핑화는 트위치를 의식을 한 거고요. 타워 톡톡 빼주고요. 레오나 무섭죠 이건. 쉔궁 노통궁은 아직 멀었고요. 자 와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크한 상황 블리츠크랩 위치를 그런 동안에 쉔을 마크하기 위해서 다이애나 탑으로 이동.
공진 이거 밀리겠죠? 밀리 성공합니다. 오 일단 밀었어요. 어 욕심 더 내나요? 여나 어? 이씨 들어왔어요? 특전 폭발! 자 쉔노버한테 스웨인이 안 죽었죠? 그리고 자네가 버텼어요. 레오라 전사 트위치 탈전! 트위치 도발! 트위치 무독재! 트위치까지 들어갔어요. 자 그레이브사 색상합니다! 프리에요. 자 다이애나 특패 그리고 저 쉔이 지금 템이 좋아서 자 안 죽어요 쉔이 저기. 그렇죠. 저 쉔이 저기 안 죽은 쉔입니다. 네 특패 다이애나가 못 들어갑니다. 그 도발 걸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네 자 서로 주거니 맞거니 했어요. 네네 다시 볼까요? 쉔이 담았는데 쉔이 살아가요. 스펠을 땡긴 게 스펠가 한타에 참여를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고 네 균형 사면서 대마샷까지 넣고 여기서 대박 네 도발전멸이 대박이었네요. 부동진까지 연계되면서 다 죽은 스웨인이 지금 다 하고 죽었죠? 그렇죠. 체력 쭉쭉 차면서 그런 네. 동안에 그레이브즈는 뒤에서 프리딜이었고요. 네. 아, 빨리 복귀 마무리 소드가 지속적으로 골골 차이를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방금도 사실은 스윈이 안 죽어서 의외의 딜이 나오는 장면이 나왔고요. 네. 저게 무서운 거죠. 스윈이 딸피 상태에서 스킬 한 번 더 돌리는 게 딜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자 브리칭 랩스 연장합니다. 그리고 원딜 스펠이 없는 상태에서 한타하게 되면은 트위치 의존도가 높은 낮은 블랙 소드는 좀 부담이 되죠. 아직까지는 사실 낮은 블랙 소드라는 어떤 그 타이틀이 좀 족쇄가 되네요. 예, 타이틀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선조해지고 있습니다. 머스트 그렇죠. 스터디 하드 팀이 상대는 당장 작년 시즌에도 롤드컵을 갔던 팀이거든요. 그렇죠. 멤버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아, 최근 부었으니까. 처치했습니다. 결국 드래곤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그래도 알게 모르게 글로벌 골드는 조금씩 조금씩 소드가 네. 벌리고 있어요. 네. 다이나가 좋냐? 나오는 타이밍 다이나가 먼저 들어가고 특패 농토는 이렇게 따라오는 식으로 갑자기 강력한 이니시에이팅 걸 수도 있다는 거 MSH는 이제 또 염두에 두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트위치는 정말 셉니다. 유령물까지 나왔습니다. 그레이브즈는 어 그리고 저 야만한 본분이 스킬 딜에 약간 좀 힘을 싣겠다. 재상적인 시간 감소도 있고 네 그런 점들을 생각해보는 것 같죠. 특패 주냐 나왔습니다. 특패가 실수 잡아가지고 템이 잘 나왔네요. 다이애나도 좋냐 다이애나와 특패가 좋냐가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딱 이니시에이팅 걸고 싶은 그렇죠. 타이밍이죠. 그리고 녹턴이라는 또 강제 이니시를 걸 수 있는 챔피언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싸우고 싶은 네.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솔라리도 완성됐고 제일 센 타이밍이에요. 시너지가 제일 잘 나오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스윈이 아직 대천살포옹 완성도 안 됐고 자, 맞는 스펙 밀고 있죠. 지금 싸우는 거 자체는 약간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 서로 스플릿 구도를 가는데 자 이거 쉔 집에 가서 템 하나 사고 다이브 할 생각인가요? 탭에 올라오니까 일단은 약간 빠지는 무비 쉔 난두인 네 쉔 그리고 민병대 샀어요 탭에 막기 위해서. 네 위치 바꿨죠? 탭에가 탑 서로 믿는 나이 계속 라인 관리하는 거예요. 네네네. 글로벌 공격기 있는 챔피언들끼리 저게 자주 벌어지는 일이죠. 그렇죠. 땅 따먹기 싸움이 돼버린 거죠. 이런 구도에선 제일 중요한 게 녹턴이 궁 타이밍인데 녹턴이 한타 때 궁을 빨리 써가지고 궁 타이밍 동안 쉔이 궁을 못 쓰거든요. 그때 동안 낮은 소드가 이득을 크게 가져가면은 한타는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쉔이 뭐 하나 살리려고 썼는데 그게 죽어서 합류를 못했다. 최악이죠. 네.
MSH에겐 최악, 낮은 소드 입장에서는 대박. 와 그레이브도 뽑았어요. 소드 약간을 쌓았는데 다이애나가 잘 보았죠. 그레이브즈. 와 다이애나 레오나 퇴치였게. 그레이브즈는 결국에 살았나요? 그레이브즈 아래쪽. 자 도발은 잘 걸었어요. 자 스윙 잡았고요. 아, 이거는 이거는 네 다이애나가 만든 그림입니다. 자료가 한 번 나왔네. 와 순식간에 다이애나 방금 몇 명을 그러니까 모았나요? 그레이브즈 무빙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르반이 파고들면서 순간 소드가 3개가 됐는데. 와 한번 틈에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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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번에 상대를 잡아내면서 네. 1경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사실 뭐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우리 소드에게 생각 없다 이게 생각했거든요. 네. 이 말씀을 와 소드 진짜 잘한다. 와 한타 지린다. 네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아야지.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네. 뭐 사실은 MSG가 굉장히 많은 경기를 오늘 했기 때문에 네. 멘탈 유지는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초반에 보여줬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네. 생각보다 선전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거든요. 아 그렇죠. 시장이 선전했어요 진짜. 운영이나 아. 뭐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 자체는 네. 머스터디 하드가 제니스 블라스를 잡은 것이 결코 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하지만 그래서 뛰어넘는 소드 낮은 블랙 소드 그냥 단 한 번의 한타의 그 네. 어떤 구도라든지 누구 타겟팅 해야 되는가 이런 것 확실히 프로팀 다운 그렇죠. 근데 최고의 팀 중에 하나 다운 그런 면모를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본기 기초 체력 항상 네. 강조드리는 CS 수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네요. 네, 낮은 블랙 소드가 이렇게 해서 MSH를 상대로 1-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 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16강 A조 함께하고 계십니다.